안녕하십니까. 적정 재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12월 양념 채소의 생산 전망과 가격을 품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먼저 건고추의 재고 동향과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말 기준 2023년산 건고추의 재고량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과 평년보다 적은 16,000 훈 내외로 전망됩니다. 12월 건고추 도매 가격은 600g 학원 상품 기준 13,500원 내외로 전년과 평년 대비 상승하고 전월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12월 양파의 저장 동향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2023년산 양파의 11월 말 기준 재고량은 입고량이 증가했지만 출고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한 33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월 양파 도매 가격은 1kg 상품 기준 1,100원 내외로 전년보다 낮지만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4년산 양파의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 비해 5% 증가한 18,700헥타르로 집계됐는데요. 조생종 양파는 전년 대비 1% 증가하고 종만생종 양파는 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마늘의 저장 동향과 가격을 살펴봅니다. 11월 말 기준 2023년산 마늘 재고량은 난지형 마늘의 입고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한 6만 3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월 깐 마늘 가격은 2023년산 핵마늘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전년과 평년보다 낮지만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깐 마늘 1kg 상품 기준 6,9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4년산 마늘의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 비해 3% 감소한 23,900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비해 한지역 마늘과 난지역 마늘 모두 3%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대파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대파의 출하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면서 12월 대파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2월 대파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1kg당 2,700원 내외로 전년보다 높지만 전월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10월부터 12월 대파 재배 면적은 올해 출하기와 정식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양념 채소 가격을 품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뿌리부터 잎과 줄기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우리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 채소입니다. 대파의 흰 부분은 담황색 채소이고 녹색 잎은 녹황색 채소로 영양분이 다른데요. 대파 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칼슘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의 흰 줄기는 총백이라고 불리며 다려서 섭취하면 감기로 인한 오한과 발열에 좋고 대파의 뿌리에 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겨울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